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로나 상세 국민지원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와가지고 제가 직접 현장 분위기도 전하고 국민지원금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 보시죠. 어디? 가? 생각보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곧 가요, 곧. 어떡해.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신청하러 왔는데요.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혹시 저 뭘로 받을 수 있어요? 선불카드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 진짜요? 선불카드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혹시 양산사랑카드로는 못 받아요? 양산사랑카드로 받으시려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신청서랑 신분증 가지고 오시면 되고 네. 대리인이시면은 대리인 위임장도 필요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 선불카드 잘 왔어요. 저는 받았으니까 가시죠. 아 이거 보니까 주민등록상 거주지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산 시민임으로 양산에서만 쓸 수 있는 걸로. 아 주무관님 제가 그 이거 받았고 날도 더우니까 시원한 거 먹으러 가시죠. 제가 쏘겠습니다. 근데 지갑 안 들고 왔다고. 아 이거 받았잖아. 그거 가짜잖아. 가짜인데 지금. 너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먹으세요. 자 선심. 제가 직접 오늘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국민지원금 카드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바로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신청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시니까 10월 29일까지 꼭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니까 아낌없이 팍팍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는 사무실 직접 들어가가지고 온라인 신청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 보시죠. 짠! 이렇게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우리시 국민지원금 800억 중 10%인 80억이 우리시 11호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산사랑카드로 국민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어플 여기 들어가 보시면 신청은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바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바로 지급돼요? 신청만 하면? 네. 즉시? 네. 그리고 양산사랑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면 좋은 점이 양산사랑카드 어플을 통해서 배달 양산으로 이제 바로 결제가 가능하니까 굳이 만나서 결제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또 타카드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도 해당 카드의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꼭꼭 신청해가지고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양산시청 소통담당과실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아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